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아하. 식사한 후에는 꼭 달달한 디저트를 먹어야 식사를 끝난 것 같아서요. 제가 생각하는 아주 바람직한 습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조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습관을 영어로 우리 habit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래가 아주 재미있어서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습관 habit는요, 옷을 뜻하는 라틴어 habitus에서 왔는데요. 프랑스어로 habit, 불어를 발음한 아비라고 하죠. 이 프랑스어로는 이 아비는 옷을 뜻하고 주로 모닝코트를 가리키는데요. 네, 영어로 습관의 habit과 스펠링이 똑같은데요. 발음은 정말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옷이란 뜻의 라틴어 habitus가 습관이라는 것으로 뜻하게 된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서 이제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도사들은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 노동을 한 다음에요, 또 점심시간 전에는 낮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또 오후 노동을 하곤 했지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또 저녁 기도를 드리고요, 저녁 식사 후에는 휴식을 취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기도를 드린 다음에요, 모두 일괄적으로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의 옷 habitus에서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수도사의 입은 옷을 뜻했던 habitus가 habit, 습관이 된 것입니다. 여러 번 동안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몸에 밴 행동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또 자주 늦잠을 자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물을 마시는 것도, 네, 물론 습관의 하나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잠이 별로 없어서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 이것은 또 저의 습관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의 습관은 어때요? 네, 습관과 비슷한 말로 우리 버릇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버릇 역시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몸에 익어버린 행동을 우리 버릇이라고 하죠. 3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네,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어른이 되어서도 고치기 힘들다는 그러한 뜻의 속담이죠. 어릴 때부터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죠. 같은 상황에서 반복된 행동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식사라든가 잠을 자는 것이라든가 또 습관, 풍속, 문화 등 정말 넓은 관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는 습관은 자유로이 변화하는 의도적인 반응하고는 정말 크게 다르죠. 구별이 되는 것이죠. 또 습관은 습득이 된 결과라는 점에서 선천적인 반응하고는 또 구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을 들이는 것은요, 일찍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기 때 우리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또 그것이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생활 습관 또 사회적인 습관은 부모의 그 좋은 모범으로 형성이 되고요, 또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는 학습의 결과이며 또 경험의 반복 또 욕구 충족이 그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습관과 관련돼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뀐다. 네, 여러분들도 이 말 자주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우리 습관이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고 또 잘 표현한 그러한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건강하고 아주 성공한 삶을 꿈꾸면서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일상으로 자리 잡은 습관을 바꾸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요, 어떤 말이나 행동이 계속되는 행태를 우리가 말하면서요, 그러니까 습관화된 것이죠. 또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천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습관은요, 한 행동이 습득되어서 굳어지면 벗어나기 힘든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경험을 해서 다들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예를 들자면요, 저의 경우에는요, 프랑스에서 10년을 살아서 그런지 식사한 후에는 꼭 달달한 디저트를 먹어야 식사를 끝난 것 같아서요, 혹시 이 달달한 후식을 먹지 않았을 때는요, 식사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주 바람직한 습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 자신을 믿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신뢰할 수 있어야 하므로 늘 상대에게 믿음을 줄수 있도록 처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 호감을 주는 인상이라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답니다. 취업을 했다고요? 그것도 역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을 뿐입니다. 네, 취업을 했더라도 직장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상대에게서 신뢰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잘 설득하고 효율적으로 소통을 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또 삐걱거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삶은 정말 매 순간 모험과 도전의 연속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봤는지요? 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가 발표한 이론인데요. 정말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목소리는 38%. 보디 랭귀지는 55%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말하는 내용은 7%밖에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또한 이 메라비언 교수에 따르면은요, 모든 사람들은요, 현란한 그 말하는 톤이나 그 말솜씨보다는요, 다정함에 끌린다고 합니다. 이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요, 이보다도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말투와 온화한 제스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요, 아주 친절하고 다정하게 건네는 습관을 지닌다면은요, 우리는 남들에게, 상대에게 더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요,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우리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요,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어떤 얘기 할지 우리 한번 기다려볼까요? 네, 기대해 주세요. 곧 다음에 만나요. 아비안또!